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赵福士, 唐立强, 哑巴撒华 이 4명이서 겨우 그 따루이를 그 장내 버렸었는데 근데 왜서 겨우라고 하냐고요? 이 따루이가 그새 그 赵福士를 꽉 끼하는 채로 수류탄을 터뜨리려 했었으니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함께 죽자였었는데 만약 赵福士 혼자서 나왔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이도 많은 赵福士가 이 힘이 제일 빵빵한 따루이를 떼어낼 수 있었겠냐고요? 다행히도 곁에 唐리창 야바사화가 있었기에 그 따루이 수류탄을 빼앗아내서 던져버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따루이라는 놈은 포기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수류탄을 꺼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전에는 이놈이 스타일을 몰라서 기회를 줬었지만 이제 어딘도 없겠죠. 赵福士는 그 뭣도 모르고 뒤돌아서는 따루이 대가리에다가 이 헤드샷을 날려서 겨우 끝장내버렸다고 합니다. 이어 왜 나는 다짜고짜 왕롱장한테 전화를 넣어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는데 뭐? 또 수류탄을 터뜨렸어? 괜찮다. 이 흥룡강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내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우야. 이어 왕룡장이 이 아래 위로 전화를 넣어서 경찰 계통과 전개 쪽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이 삘릴리 러바한테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쪼왜나니 어떻게 그 수류탄 하나 먹더니 정신 차렸냐? 내 아우 따루이가 세지. 걔가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는 놈이여.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는 잘 끝났니? 러바는 아직 그 자신이 아우가 죽은 줄 모르고 있었다는데 그러자 왜 나는 너희 아우 금방 그놈이 헤드샷을 맞고 이 대가리가 터져서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래서 뭐 내 아우가 죽었어? 저쪽에 러바는 이 혼비배사 하는 거였다는데 뭐?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이놈아. 러바는 당장에서 전화를 끊고는 따루이한테 또 급급히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루이 전화는 띠띠띠 하고 통하지 않았었고 이 러바는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 러바는 이를 뿌드득 갈면서 다시 한번 웨나한테 전화를 넣는데 왜 너 정말로 내 아우를 죽였냐? 제발 제발 좀 아니라고 얘기해 달라. 러바는 자기도 모르게 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제발 아니기 바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나는 진짜라니까 이놈아. 아니 뭐 속고만 살았나. 네 원래는 이놈까지 너희 아우 따라 함께 보내주려 했었거든. 근데 너 또 왕주인과 친하다며. 내 의형제 왕주인이 멘즈를 봐줘서 이놈한테는 그래도 살 기회를 함 주겠다. 천만위엔이다. 너가 사기친 천만위엔을 내한테 가져오고 제대로 무릎 꿇고 사과해라. 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제일 따르던 친동생 같은 놈이 놈들한테 맞아 죽었는데 뭐? 또 돈 천만위엔을 다 내놓고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해라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만약 종일이가 러바 처지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는데 천만위엔? 너 지금 천만위엔이라고 했었냐? 너 내 아우를 죽이고도 돈을 달라는 말이 나오니? 일전 한 푼도 없다 이놈아. 돈이 아니라 내 총알이나 먹어라 이놈아. 넨 이놈을 꼭 골로 보내젠가 봐라. 뭐? 그러자 왜 나니 어기 막혔다는데 아니 일이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아직도 개긴다고? 알았다 그럼 내 내일 오후에 니놈 모가지 따러 갈게. 그러니 러바야 너 그전에 모가지를 빡빡 씻고 기다려라. 그렇게 왜 나니 전화를 툭 끊고는 赵福士한테 또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형님에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러바라는 놈까지 깔끔하게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내 내일 그놈 도박장으로 찾아간다고 했으니 이 형님이 수고스러우신 대로 가서 놈들을 끝장 주세요. 그러다 赵福士는 문제없다 웬나나 내 그놈도 지 아우를 따라 저승길에 도무해주게 보내줄게.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라. 그러면 이 러바는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네 이게 다 그 쩐이 힘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힘은 없고 이 돈만 있는 놈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러바는 다짜고짜 어디론가 전화를 넣는데 알룽이야 내다 러바. 여기서 알룽이란 놈은 킬러인데 이 하얼빈에서는 칼총포 집단이라고도 부르는데 돈을 줘서 상대방을 전문 처리해주는 놈들인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2만 위엔만 줘도 다리 하나를 잘라줄 수 있고 보통 사람 목숨은 5만 위엔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하얼빈의 칼총포 집단 강바즈 하면 누가 있었죠? 네, 바로 그 하얼빈 제일 폭군 리정광이 아니겠습니까? 리정광이 조직이 저스를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칼총포 집단 중에서 탑이었었는데 이 알룽 또한 리정광 조직과는 비기지 못하겠지만 웬만큼 살벌한 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조직원은 친형제간 3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맏형인 따룽은 이미 전에 작업을 하다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놈들이 직업 특성상 목숨을 내걸고 돈을 버는 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여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건 둘째 룽인 알룽이었다고 하는데 러바이 생각에는 내 이 천만 위엔을 내서 이 놈들을 싹 다 죽여버리면 죽여버렸지 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쳐올려야 하냐고요. 그것도 자신이 제일 충실한 부하인 따루이를 죽인 놈들을 말입니다. 알룽아, 내 긴말하지 않겠다. 내 너한테 의뢰할 일이 있어서 전화한 거거든. 너 혹시 그 흑사회 두목도 죽여줄 수 있냐? 그러다 저쪽에서는 에? 흑사회 두목? 당연하지. 어차피 총알이 들어가면 다들 끼익 하고 죽어버리는데 뭐. 다만 이러한 독특한 신분이 놈들은 요 단가가 좀 다르다 이거지. 그러자 로바는 혹시 난강이 쪼웨난도 되니? 라고 묻는데 쪼웨나? 그 지금 전체 하얼빈에서 이 제일 센 강바즈 조직이 쪼에나는 그러니? 이 알룽 쪽이 잠깐 조용해졌다고 하는데 왜 이놈들이라고 왜 강호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알룽이 지금 잠깐 뜸을 들이는 건 그 쪼에나니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닌데 이러한 큰 건을 대체 얼마나 받아야 하냐 하고 잠깐 뜸을 들인 거라고 합니다. 오케이, 단가 나왔다. 러바야, 이러한 거물은 뭐 팔다리 자르는 거 그런 거 안 돼. 하려면 이 모가지를 따버려야 우리 다 살 수 있다. 100만 위엔이다. 너가 100만 위엔만 주면 내 그 쪼에 난 이 모가지를 따다가 너한테 갖다 바칠게. 네, 그 98년도에 100만 위엔이면 그야말로 100만 장자였었는데 하반생을 뭐 흥청망청 쓰지만 않으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데는 문제없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100만 위엔이라. 된다 알룽아. 그건 너희 동생이 쌀룽까지 함께 불러라. 그래야 이 조금 더 안전하게 아니겠니? 하지만 알룽은 이 단칼이 거절하는 거였다는데 러바야, 내 동생 셋째는 아이 된다. 그 쪼웬한 조직이 얼마나 센지 내가 왜 모르겠니? 우리 집 맏형도 죽었는데 만약 셋째까지 데려다가 싹 다 잘못되면 에? 우리 가문의 대는 누가 있는데 내야 뭐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지만 내 아우는 아이 된다. 네, 알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쪼웬한 수하의 놈들은 다들 사람 목숨 몇 개씩은 갖고 있는 살인마들인데 이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한답니까? 그러자 로바는 알았다. 그럼 내일 오후 4시까지 내 도박장으로 와라. 너네 셋째가 안 된다면 내 또 다른 칼총포 킬러들을 따로 부르면 되지 뭐. 그렇게 로바가 전화를 끊자 곁에 부하 놈들이 이 휘둥그레해지는데 형님의 우리 정말로 그 쪼에나 일당과 한 붙는 겁니까? 우리 따루이 형님도 놈들 손에 죽었는데 그러다 러바는 그리며 대가리를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런 간이 콩할 만한 것들을 봤나? 내 수하에 따루이 같은 놈 3명만 있어도 왜 이런 칼총포 놈들을 따로 쓰겠니? 하지만 걱정 말라. 이 우리 앞에서 총알 바지를 해줄 놈들이 따로 올 테니 말이다. 이 시대에 난다긴다 하는 킬러들을 선봉대로 세우고 우리는 그냥 놈들 시체나 걷어주면 끝날 거요. 이 러바가 두 번째로 전화를 건 거는 따오리에서 활동하는 따왕웨이라는 킬러인데 이 놈들 역시 형 따왕웨이와 동생 쇼왕웨이 이 두 형제간이 함께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이러한 킬러 놈들이 엄청 많은데 이 놈들의 이름 꽤나 난리 놈들이니 그냥 한둘이서 작업하잖아요. 하지만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이 하얼빈에서 생긴 뉴스인데 한 자그마한 식당에서 남자 대여섯 명이서 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곁에 다른 테이블에도 다른 손님들이 엄청 많은 그러한 환경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식당 문 앞에 자그마한 승합차 세 대가 끼익 하고 멈춰섰다고 합니다. 이 차문이 드르륵 드르륵 열리더니 이 복면을 한 10대 20대 놈들이 우르르 내리면서 그 식당 안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어린 놈들은 총 20명쯤 돼 보였었고 다짜고짜 그 대여섯 명이 테이블로 우르르 달려가는 거였다는데 이 그 손님들 중에 한 놈이 뒤로 가더니 그냥 쿡쿡쿡 쑤셔댔다고 합니다. 이 대여섯 명이서 요 목표 남성을 꽉 잡고 콱콱콱콱 쑤셔줬고 이 나머지 놈들은 다들 시카드를 빼들며 곁에 놈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말이었죠. 그렇게 불과 10초 만에 이 놈들은 일을 마쳤고 또 다시 우르르 몰려나
나가서 사라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다 가린 어린 놈들이 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10초 만에 일을 다 끝내고 우르르 나가는데 이 아무리 카메라가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살인 의뢰 사건은 너무나도 많고 아직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들이라고 하는데 이 러바가 전화를 넣는 따왕웨라는 놈은 이미 40대였었으며 그 바닥에서 인정사정 없기로 매우 유명한 놈이라는데 왜 따왕웨야 내다 러바 그러자 에? 이놈이 사실 전에까지만 해도 이 러바가 웨이거 웨이거라고 불렀었는데 말입니다. 내 쪽에 큰 건이 하나 있는데 왕웨야 너 할 수 있겠니? 큰 건... 그러자 따왕웨는 피식 웃는데 얼마나 큰 건인데 에? 그게 만약 충분하게 아이크면 내 너를 건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놈아. 그러자 러바는 쪼에난이다. 어, 그 난강이 쪼에난인데 끝내줄 수 있겠니? 쪼에난? 이 러바는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러이러한 일인데 너가 어떻게 놈을 끝장내줄 수 있겠냐고요. 쪼에난이면 뭐 방탄이라도 된다냐? 아니면 그 뭐 대가리가 열대 개는 달렸다니? 만약 대가리가 열대 개라 할지라도 내 모조리 다 잘라버리면 될 게 아니겠니? 근데 요 단가가 얼마냐? 그게 문제지. 그러자 러바는 걱정 말라 따왕웨야 너 혼자만 부른 게 아니다. 알롱도 함께 작업할 거요. 아 그래? 그럼 너 알롱한테는 얼마나 주는데? 이러한 경우에 비슷한 단가가 있으면 결정하기 더 쉽겠죠. 그러자 내 알롱한테 100만 위는 주기로 했다. 너는 어떠야? 라고 묻는데 그래 100만 위 아주 그냥 적절한 단가구나. 그럼 나도 100만 위만 달라. 그러면 내 그 쪼에 나는 무조건 골로 보내줄게. 그렇게 따왕웨도 의뢰를 받았고 이 좋아서 했어 해 하는데 100만 위엔이면 뭘 못하겠니? 내 하얼빈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네, 이러한 놈들이 제일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 이 돈만 주게 되면 그 누구든지 막 죽여줬으니까 말입니다. 하여 저수도 이러한 놈들 중에서 대가리인 리정광을 얻고 나서야 그나마 자신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러바라는 놈은 이 두 놈만 갖고는 이 시름이 놓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신이 지금 1000만 위엔이나 있는데 이 난다긴다 하는 킬러 한 놈을 더 불러서 300만 위엔을 쓰면 또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나머지 700만 위엔으로 이 하반생을 흥청망청 써도 다 쓰고 죽지 못하겠는데 하여 러바는 이 세 번째 칼총포 킬러를 불러드리려고 했다는데 왜 짱싱이니? 내다 러바 이 짱싱이라 놈은 지금 생활이 제일 쪼들린 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금방 깜빵에서 나와서 이 돈은 없고 어디 가서 빨리 급급히 한 건을 해야 했다는데 이 놈은 핸드폰도 없어서 이 호출기로 겨우 연락을 했다는데 어어 우리 러바 형님이 어떻게 그 혹시 뭐 먹을만한 건이 있는 겁니까? 그러자 응 그래 짱싱아 마침 여기 큰 건이 하나 있어서 너한테 전화를 넣었다. 너 난강에 쪼왜 난 알지? 그놈을 해놓을 수 있겠냐? 그러다 쪼왜 난이요? 잘 알죠. 지금 감방 안에서 전해지는 강호 이야기는 다 그 쪼왜 난이 전설뿐이랍니다. 그러다 러바는 에? 뭐 왜 나는 뭐 하늘처럼 뛰어주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게야 라고 묻는데 네? 못하기 왜 못해요? 형님의 이 돈만 제대로 주면 내 애미 애비도 죽여달래도 내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 왜 나는 죽이면 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자 러바는 이 등골이 오싹해놨다고 하는데 지 애미 애비도 죽여 이거 또 뭔 또라이죠? 그래 너가 말해봐라 짱싱아 얼마면 되겠니? 그러자 저쪽에서는 50만 위엔이요. 저한테 50만 위엔만 주면 그 하얼빈 캄바즈 모가지를 따서 형님한테 바쳐 올리겠습니다. 뭐? 50만 위엔? 러바가 깜짝 놀라며 다시 묻자 이 짱싱은 바빠놨다는데 왜요 러바 형님에 혹시 그 너무 많이 불렀나요? 제가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이 30만 위엔도 괜찮은데 네 이놈은 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러바는 뭐 50이고 30이고 하지 말고 이러자 내 100만 위엔을 줄게. 어떠야 짱싱아 내 너만 부른 게 아니거든 알론과 따왕웨도 다 함께 작업할 거야. 와 그러자 짱싱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정말입니까? 에? 러바 형님의 정말로 100만 위엔을 준다고요? 그러자 러바는
내가 사기를 친 놈이 따로 있지. 내 아무리 담장기 크다고 해도 이 사람 목숨으로 먹고 사는 이놈들한테 사기 칠 수 있겠냐? 만약 일이 성사되게 되면은 백마의 위에 내 일전함부터 차나지 않게 주겠다. 그러자 장심은 좋습니다 형님에. 이 우리 셋으로도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딴 사람 부르지 마셔. 아니면 내 이 장심이 혼자서 해도 되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이놈들은 다들 돈이 미친 놈들이었다고 하는데 이어 시간은 흘렀었고 바로 이튿날 오후 4시가 되었는데 이어 알롱 다왕웨이 장신 이 세 킬러들은 다들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약속 장소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이 세 놈은 말입니다. 이 다들 허리 뒤춤에 손이 쓱 가서는 서로서로를 싸늘하게 쏘아보면서 견제하고 있는데 왜냐고요? 다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킬러놈들이잖아. 이것들은 돈이라면 못할 일이 없겠는데 이러한 각자 다른 조직의 놈들을 세 명을 모아놨다? 다들 지금 나머지 두 명을 해치우고 총 300만 위에는 한 다 차지해봐 하고 쇄골을 쓰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너무나도 싸늘했었고 조금만 까딱하다가 한바탕 총싸움이 벌어질 기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살벌한 놈들을 이 조웨나 일당이 과연 감당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